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김현명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알파 공약주는 청담 러닝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에듀테크 교육 서비스 기업으로요. 오프라인 학원 사업 부분, 콘텐츠 사업 부분, 그리고 스마트 러닝 기반, 스마트 클래스 사업 부분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CMS 에듀, 이 상장 1개사를 포함한 비상장 9개사를 가진 총 10개의 연결 회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시장에서 아마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이 원격 교육 관련주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특히 이 교육 사업을 영위하는 이 회사들이 아무래도 이 비대면 관련해서 매출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었지만 빠르게 이 온라인 비대면 대체 수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이 당사 2020년도에는 매출 1,800억, 영업이익 169억에서 2021년 현재 매출 2,148억, 영업이익 335억을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기대보다 더욱 견조한 실적 성장을 빠르게 이루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이 청담러닝에 가장 기대하고 있는 그리고 주목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자회사죠. CMS 에듀와의 이 합병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3월 1일에 이 합병이 이제 완료되고 3월 17일에 이 크레버스 신주 이제 상장 예정인데요. 기업 간의 합병은 무적 분할과는 좀 다르게 일반적으로 우리 소액주주 여러분들에게는 좀 유리한 주가 상승의 촉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양사 합병으로 인해서 이 두 회사가 갖는 이 사업적인 시너지가 장기적으로 이 기업 가치를 올려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청담러닝은 영어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 국가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 중에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CMS 에듀는 수학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런 사고력 기반 융합 교육 전문 기업인데요. 이 두 회사가 영어와 수학, 서로 각자 유명했던 부분, 그리고 시장에서 굉장히 이 교육시장은 브랜드의 이미지,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갖고 있는 강점들이 있는데 이 두 회사가 이 영어와 수학이 합쳐지면서 이 크로스 마케팅이 가능해진다는 점, 그리고 한 공간에서 또 하나의 툴로서 이 원스톱 서비스를 받게 된다는 점 등이 앞으로 이 기업 가치에 그리고 또한 매출 증대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코딩 관련해서 이 성인들에게까지 이 코딩 교육이 점차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교육 영역 확대, 또한 최근에 이 크레버스 키즈라고 해서 이 유아 시장까지 진출하면서 2023년에는 이 기존 영재관 사업도 잘하고 있었는데 이 대입 시장까지 진출이 예상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 교육 영역의 확대는 이 당사의 이 매출 증대에 더욱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비대면 라이브 수업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 합병 이후에 이 브랜드 통합, 이런 시너지를 중심으로 이 비대면 라이브 원격 학원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 관련해서는 이 바운스, 그리고 수학 관련해서는 이 노이즈, 이 3월 1일에 정식으로 이 런칭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 아바타 연동 방식의 이 메타버스, 이것이 또 이 하나의 재료로 이렇게 또 엮이면서 이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이 편입이 되면서 청담러닝의 주가 상승에 대한 다양한 또 재료들이 엮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32,650원인데요. 손절가는 이 3만 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이 3만 2천 원 부근을 중심으로 현재 이 이평선들이 다시금 모여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전에 10월과 11월에 고점 대비 많이 눌려있는 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수적으로 3만 2천 원 부근으로 이 매수 잡고 그리고 목표가는 이전 고점보다는 조금 낮은 이 3만 8천 원을 목표로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청담 러닝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김현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